며칠이죠? 4월 5일 신규 패치. 요번에 패치가 요번에 조금 새로운 것보다는 약간 좀 뿌리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아침 6시부터 오전 6시부터 낮 12시까지 이렇게 패치 진행. 게임 업데이트는 3시간 반이에요. 게임 업데이트는 3시간 반. 자 일단은 신규 아이템으로 미라 스탬퍼 스킨. 예전에 한세달 전에 10주년 어워즈에서 떡밥 뿌렸던 미라 스탬퍼 스킨 이제 나오고요. 요거는 조금 이따 보시면 알다시피 클도끼로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운의 레어 무기 상자라는 게 새로 나옵니다. 하나에 15,000캐시인데 탑 7, 그리고 레어 총기 한개 중에 랜덤으로 얻을 수 있는 랜덤 무기 상자. 여기 보면은 맹독살포기, 그러니까 라이프 무기 상자 있는 템이랑 탑 7, 이제 룸블 같은 거. 근데 룸블 같은 것들보다 스턴 라이플 스타 체이서가 더 좋거든요? 예. 일단은 라이프 무기. 사람들이 다 라이프 무기로 갖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어떻게 보면은 뭔가 조금 그냥 이상해. 그냥 15,000캐시긴 한데 일단 요거 일단 무도끼템을 확실하게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일단은 요거 같은 경우는 나쁘지 않은 캐시죠, 이거. 자, 우주 테마 패키지 새로 나오고요. 그다음에 샘플 우주 테마. 아, 테마가 이게 보면은 아시다시피 여기 창작에서 맵 만들기 보면은 자, 여기 창작에서 맵 보면은 여기 테마가 이렇게 스노우필드, 뭐 블랙화이트, 아일랜드, 뭐 모래사막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이제 우주 테마, 예, 우주 테마가 나온다는 것 같아요. 예, 우주 테마. 자, 맞죠? 그 뜻인 거죠? 화성이랑 달이랑 우주. 요거는 이게 좀 이상, 요거 좀 특이한 게 360도, 예, 360도 적용된 베이스 맵이라고 합니다. 잠깐만,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요거 무도끼로 10만 원 주고 뽑은 사람들은 이거 뭐야 이거? 너좀 이거 좀 그렇다. 근데 그러고 보니까 진짜. 자, 이렇게 다른 거 볼게요. 팀 데스매치 우주정거장 운영자가 만든 맵이죠. 팀 데스매치 우주정거장 나오고요. 그다음에 전장보급, 요게 메인 이벤트입니다, 여러분들. 새로운 것보다는 뿌리는 식으로 간다는 게 요거였어요. 자, 한달 동안, 28일 또 4주 동안, 자, 전장보급 7을 채우면 대패, 2주 채우면 정력보, 3주 채우면 듀펜슬, 25일 채우면 행운의 레어 무기 상자 15,000원짜리. 이거 일단은 유저들을 위한 패치인 것 같긴 한데 약간 좀 요즘 좀 인원수 떨어지니까 약간 좀 끌어모으려고 좀 어그로 끄는 약간 그런 식의 좀, 예, 출석 게임 될것 같은 그런 느낌 좀 들거든요. 듀펜스를 뿌린다는 거는 나중에 또 경매나 아니면 또 재판매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일단 오케이. 전장 보급에서 대패, 적포, 듀펜스를 뿌리고요. 그다음에 레어 무기 상자. 요거 보면은 자, 탑 7에는 룸블, 매드, 라이칸, 혈적, 괴볼, 워해머, 벙커 버스터. 꾸진 거 하나 없어. 제일 꾸진 게 워해머일 정도로. 꾸진 거 하나 없는 탑 7이고요. 브리피스 이런 거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레어 무기 상자 기간 무제한. 요거 좀 근데 여기서 떴을 때 아니 근데 난 바운서 20만 원 주고 뽑고 스턴 라이플 10만 원 주고 뽑고 스타 체이서도 이것도 10만 원 주고 뽑았는데 15,000원에 이거 다 뽑을 수 있다는 거야. 조금 이거 조금 이거 너무 혜자인데 원래 있던 유저들 뒤통수를 그냥 오지게 때리는. 이것도 20만 원 주고 산 거를 지금 15,000원 주고 뽑을 수 있다는 거잖아. 이거 어이가 없네. 야, 확률도 15%야! 나는, 20만원 지르고 8%짜리 20만원을 질렀는데. 어쨌거나. 자, 신규 좀비, 코스튬, 미라 스탬퍼는 탑도끼로 얻을 수 있습니다. 확률은, 다른, 초월캐랑 비슷한 것 같아요. 미라 스탬퍼. 요즘에 스탬퍼가 많이 좀 고인이 됐는데, 좀 많이 고인이 됐는데, 요거, 좀 뒤늦게 나오지 않았나. 예, 아니면 또 스탬퍼 좀, 성능을 좀 상향시켜두든가. 어쨌거나 미라 스탬프 클도끼를 얻을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신규 테마 패키지. 아, 요거는 캐시만으로 살수 있는 게 아니라 창작 모드, 플레이 모드 각각 플레이 타임 200분씩 채우면은 무조건 테마 패키지 준다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돌아 돌림판. 요것도 이제 랜덤 박스 식으로 이벤트 기간 내 매일매일 홈페이지에 룰렛. 약간 좀 서든어택에 보면 그런 것좀 많잖아요. 서든어택이 좀 랜덤 박스를 통해서 무기를 좀 주는 그런 게좀 많은데 요것도 이제 카스에서도 또 그렇게 비슷한 게 나온 것 같아요. 무도끼 10개? 아, 요거는 일단 확률은 되게 안 좋긴 하겠지만 룰렛을 통해서 5000마일리지 제일 구린 게 100마일리지 뭐 닉네임 변경권도 있고요. 클도끼. 잠깐만, 이거 다 괜찮은데요?
설마 100마일리지만 뜨겠어? 뜨시는 분들은 아마 무도끼 1개 이렇게 뜰것 같은데, 무도끼 10개는 내가 보기엔 가망이 되게 없어 보여요. 일단 룰렛으로 일단 이렇게 뿌리는 거, 되게 괜찮아요. 이런 거 되게 괜찮아요. 요번 패치는 되게 뿌리는 거를 많이 하네. 자, 그 다음에 크레모아 데미지 상향하면서 넉백이 아예 삭제된다고 합니다. 상승하는 그 뜨는 게 아예 없어진대요. 그냥 터지기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각설탕 있죠. 일부 방송 프로그램, 그 방송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 각설탕 갖고 있더라고요. 대패 쏠 때, 초월 무기 쏠 때. 그 각설탕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아주 좋아요. 이거 나온 지가, 각설탕 생긴 지가 2달 정도 됐는데, 이제 없어지네요. 자, 그 다음에 랭킹전 관전 오류 고쳐진다고 합니다. 근데 요번 패치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신규나 복귀를 조금, 아, 신규는 거의 없겠지만, 복귀를 조금 사로잡으면서 기존에 있던 유저는 너는 어차피 안 접을 거 알고 있다. 뿌리겠다. 약간 요런 마인드. 예, 존나 뿌리나? 요거 존나 마음에 안 들어요. 예. 아니, 라이프 무기로 뿌릴 것이 차라리. 아니, 나 20만원 주고 뽑은, 10만원 주고 뽑은 거다 여기다가 다 포함돼 있어요. 아, 요거 조금 띠꺼워, 요거. 15,000원짜리. 아니, 차라리 라이프 무기를 주든가, 이거 조금 그런데. 라이프 무기는, 왜냐면은, 접속만 하면은 공짜로 무제한을 만들 수 있는 템이기 때문에, 예, 라이프 무기로 해도 충분한 거를 15,000캐시, 이거 조금 너무한데, 이거 좀, 아, 어쨌거나. 예, 요번 패치는, 상당히 뿌리는 패치인 걸로. 오케이. 패치 내용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Check it out.